자, 여러분들 오늘 해볼 거는 자 드디어 최근에 우리가 그 내기를 했죠. 브라질 연방. 네, 그쵸. 그 이제 김한혜가 브라질리언을 하고 왔어요. 하고 왔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제 당시의 상황을 그 긴박했던 상황을 한번 재현해보고자,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자, 리뷰를 해보고자, 살짝 그 현장 토크 현장을 알려드리고자 해서 오늘 카메라를 켜봤고요. 한번 해볼까요? 오늘 리뷰 보면서 실컷 웃기 위해서 이렇게 팔로알토 씨를 또 제가 게스트로 웃고 있네요. 초청했습니다. 팔로알토 다섯. 아, 다 같은 사람이야? 응. 팔로알토 다섯 분을 게스트로 모셨어. 뭐 녹음을 한다고요? 아, 네. 요걸로. 네, 요거 녹음 중이에요. 아, 진짜? 네, 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요? 아, 네, 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친구들이 다 듣는 거예요? 아, 남편이요. 남편? 그러니까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쓰일 거라서. 아, 진짜? 영상? 네. 그러니까 녹음 영상. 아, 그래요? 네, 네. 너무 신기하다. 나 떨고 있는 거 들려? 이렇게 하악하악 거려? 뭐 흥분했어? 왜 이렇게 하악하악 거리는 거야? 영상이야. 아니 너무 떨리잖아. 털 뽑는데. 제왕절개 한 곳이 더 아플까요?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 있는 곳이 더 아프지 않을까 했어. 그거 물어봤지. 이게 여자가 더 아파요? 남자보다? 아유, 남자가 더 아프죠. 아, 진짜요? 아, 남자가 더 아프다고? 어, 남자가 더 아프대. 왜지? 나와 있으니까?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굴곡져가지고 어? 그런가? 굴곡져서? 그래서 남자가 더 아플 것 같긴 해, 내가 봐도. 내가 졌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니, 시작하면 멀었어. 네. 너무 쫄았나요? 우리 긴장에 있는 그게 다 느껴져요. 경직돼 있는 그 몸의 느낌이. 털이 살짝 이렇게 서 있었나? 그 고양이들도 경계태세 들어가면 알지. 털 이렇게 바짝 서는 거. 그것처럼 너도. 뭔 소리야. 털이 바짝 선 거지. 뭔 소리야. 그래서 이제 고수가 보기에는 아, 이거 쫄았다. 경직돼 있다. 다들 그러세요? 사진을 찍었어? 아, 이때 곰돌이 받았어. 그러니까 그 곰돌이가 은유적인 표현이야? 아니면은 진짜 곰돌이 뭐 인형을 받았다는 거야? 은유적인 표현이 뭐야? 그니까 네 어떻게? 바리깡으로 아까 민 털을 은유적으로 곰돌이라고 부른 거야? 뭔 소리야! 아니야? 그걸 내가 설마 이러고 찍었겠어? 도라이네? 아, 난 그건 줄 알았지. 아니 곰돌이 받았다길래 곰돌이 털을 받아. 아, 나 은유적으로 말한 줄 알았지. 애칭으로 곰돌이 주길래 그거 착각 찍은 줄 알았지. 아, 일단 내가 이 누워있을 때 자세를 한번 그려줄까? 아, 그래. 어, 누워있는 자세도 진짜 좀 괴랄해. 일단 여기 침대가 있었고 이쪽에서 선생님이 나의 털을 뭔가 세발 났지. 나는 여기 있었고 누워서 다리를 어떻게 할 것 같아? 다리 뭐 그냥 벌리고 있지 않을까? 다리를 이렇게 벌려야 돼. 그리고 여기서 곰돌이 인형을 하나 주셨어. 털은 안 그려도 되지? 털까지 그리면 조금 이상해지지 않나? 상당히 수치스러운 자세를 하고 있었네. 나쁘지 않았어. 정적 봤지? 이때 어, 뽑고 있는 거 잘 참지 않아? 아, 뽑은 거 아니야? 개아파. 아, 근데 맞아. 처음에는 이쪽 먼저 뽑았어. 이쪽. 요 허벅다리. 이쪽은 비교적 안 아파. 어허. 여기는 아직 시작을 안 해가지고. 제왕절개 하셨다고 깜짝 놀랐어. 어, 왜요? 얼굴이 너무 애태.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지? 얼굴이 너무 앳돼 보이셔서. 이건 편집 들어가고요. 아, 무조건 넣어주세요. 아까 범위를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조금 넓힐까요? 어, 아니요. 그래, 그거요. 네. 이게 생각보다 털을 조금씩 띄더라고. 슈가링이라 해가지고 살짝 바르고 팍 떼고 살짝 바르고 팍 떼고. 근데 이 범위를 넓혀주시겠다고 하는 거야. 그건 너무 아프잖아. 해달라고 하지 그랬어. 아니, 싫어. 너무 아프잖아. 참을 수 있다며. 엄살이 심하지 않은 편이라며. 야, 상처가 요만큼인 게 좋아? 넓은 게 좋아? 상처도 나잖아. 그만큼 고통도 배가 되지 않을까? 야, 그럴 거면은 뭐 그냥 그 부분에다가 그냥 테이프 하나 탁 붙여가지고 한 방에 팍 끝내버리지. 그럼 안 떼지잖아. 그러면은 네 그 짬시기가 떨어져 나갈 수 지금 이 정적이 마구마구 떼고 있는 정적이야? 어, 잘 참지 생각보다. 이 마이크를 잼식이 옆에다가 들고 있는 거야? ASMR 라디오도 듣게? 촥촥 소리? 어? 근데 입으로 해줄까? 그 인형의 털을 뜯어주시는 분이 처음인 것 같아. 뭐해? 내가 곰돌이 인형을 이렇게 탈탈 털어줬어. 이렇게 팡팡 엉덩이 팡팡 해줬어. 손에 땀이 너무 차가지고. 잘했다요. 그랬더니 그 털을 털어주는 사람은 처음이래. 혹시 아직 반도 안 됐죠? 안 했어요. 아, 진짜요? 오. 아, 너무 기대감을 심어드렸나? 아닌가요? 반도 안 했어요. 아니, 반 했어요, 고객님. 아, 딱이에요. 네. 이 정도면 진짜
진짜 아팠다는 거야. 그거네 완전. 치과에서 아프면 말하세요. 아파요. 아파요. 예, 조금만 참으세요. 그니까. 다시 들어봐. 개웃기네. 진짜 찐으로 아픈 거야. 네. 정말 따끔하죠? 네. 따끔하죠? 했는데 어금니 꽉 깨무는 거 봐. 따끔하죠? 떼는 소리야 혹시? 이거 잼식이 떼시는 거 아니야 이거? 야 다시 들어봐. 봐봐. 네 잼식이 방금 떼졌다니까? 잠깐 갖다 댔나 봐. 맞네. 그렇지. 네 잼식이 맞네. 맞네. 어. 지금 집에 왔으면 다시 태어나는 느낌. 아기가 된 느낌일까요? 커플 브라질리언 그렇게도 많이 있죠. 많이들 하시죠. 그렇대. 영업하지 마. 강추하던데? 영업하지 말라고. 진짜 좋대 근데. 영업하지 이게 말라고. 우리의 뭐요? 팔로알토들도 정색하고 있는 거 보이냐고. 여자분이 오셔서 받고 나서 너무 좋아서 남편분 데리고 오신 분이 데리고 알겠어요. 그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야 강수원도 저거보다는 연기 잘해. 데려와야겠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야 이미 느꼈어. 깔끔해짐을 느꼈어. 고민 막 사과되어 있는 건 아니죠? 끝나고 나서? 약간 촉촉하긴 한데 이거 괜찮을까요 이거? 곰돌이를 너무 만졌더니 얘가 털이 섰어. 이제 소리 지르는 거 없을 텐데? 뭔가 뒤에 파장이 까까까 있는데? 공연 일으키는 거 아니야 저기? 진짜 그냥 따끔하다? 그러면은 그 부분들 잘라가지고 소리 한번 파장 좀 올려봐. 들린다! 아파! 아파! 듣기만 해도 아파! 엄청 맹렬하게 뽑았구나. 엄청 빨리 뽑으셔. 내가 좀 빨리 해주세요 이러니까 그때부터 야. 스피드가 장난 아니야. 찹찹찹 그냥. 그 알지 그 뭐지? 일본 떡 만들기 장인들. 이건데 그냥. 진짜 극급으로 뽑아주셨어. 털 뽑기 그냥 젤 바르고 뽑고 젤 바르고 뽑고 젤. 야. 바르는 즉시 그냥 같이 뗐던 것 같아. 여기가 좀 제일 아파요. 근데. 그 아프대? 여기가 제일 아프대. 진짜? 아프대. 많이 났어요 거기. 고지가 보여요. 네. 뭐가 보인다고? 아니지. 나도. 아 근데 하필이면 왁싱샵이라서 이게 야, 언어 유의가 통달하신 분이네 저분. 야 위험한. 어우 더워. 이제 깨끗한 고지가 보여요. 그런 느낌이지. 뭔 소리야 깨끗한 고지가 보여요는. 드디어. 조용히 해. 드디어 고지가 보여요라고 했잖아. 몸 깨끗한 고지가 보여요. 아 안 돼. 뭔 소리야? 그 깨끗해지는 고지가 보인다고. 자, 다음. 우리 봐. 살벌하지. 그 저기 피치 한번 올려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아픈데라고? 미미. 잠깐만. 알래스카야 여기? 아팠어. 그 옛날에 K2 막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조난당한 생존자들이 텐트 안에서 막 떨면서 정확해! 팔 모양도 그러고 있었어. 다시 들어봐. 살벌하다니까? 야 진짜 열심히 뜯으시네. 통테이프 뜯는 줄 알았어 나는. 그 그림을 그려줄까? 이제 응꼬 차례인데 약간 자세가 숭하거든. 이제는 다리를 약간 벌리고 있었으면 이제 응꼬를 해야 돼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이러고 이제 털 손으로 잡고? 어? 손으로 내가 여기 손으로 이렇게 잡았다 맞아. 아니 저거는 너무 수치스러워. 아니 나는 엎드리는 게 제일 수치스러운 자세라고 들었거든? 야 저거는 수치를 넘어가지고 저거는 아 이거 좀 그런가? 이러면 안 돼? 엉덩이 뭐하는 거야 잠깐만. 갑자기 거기다 왜 함수를 그리세요? XX 아 이걸 잘못 그리세요. 안돼 그리지 마. 이제 좀 편안해졌어 이제. 거기에 비하면 응꼬는 쉽더라고. 농담 다 먹기도 하고? 생각보다 안 아팠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올 줄 알았거든요. 걱정이 많으셨겠다. 네. 생각보다 안 아팠던 것 같아요. 피를 흘리며. 네, 좀 펴주세요. 여기 끝난 듯? 목소리가 다 갈라졌네. 네. 그럼 이제 마무리 됐나요? 끝. 그러면은 인생 첫 털복숭이에서 뽀송쟁이가 돼버렸는데 자신감이 있어? 자신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 눈썹 문신하면은 눈썹 문신만 좀 뽐내고 싶고 이제 막 뭐 예를 들어 귀걸이를 했다. 귀걸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뽐내고 싶고 그러잖아. 뽐내고 싶대? 너한테는? 집에 와가지고 마구마구 뽐냈잖아. 뭐 했잖아. 오늘
오늘 이런 식으로 벌칙 수행을 제대로 끝마치고 온 김한혜였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굿. 너가 지면은 브라질 왁싱이다. 무조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가 지면은 브라질 왁싱. 너가 지면은 브라질 왁싱이다. 뚜뚜뚜뚜.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좀 보고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고 가주세요. 안 본다고요? 뚜뚜뚜뚜뚜.